León.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독일입니다. 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고, 지금은 아침입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VX 진짜 오랜만에 한다. 여기는 아침 9시가 넘었습니다. 뭐 하세요? 잘 터지나?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어색해. 브이앱은 지금 한국은 몇 시지? 몇 시인지 모르겠네. 밥은 식사는 하셨나요, 형님들? 아, 5시 25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 뭘 말할까? 네, 어저께 파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프랑크푸르트 공연이고, 아직 아침이고, 나는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잘 건데, 자기 전에 오랜만에 브이앱을 해봤습니다. 아직 안 지워졌다.
안 지워져 있어서. 잠깐만. 그거 아직도 기억하네. 그거 아까 오늘 이렇게 그냥 자면 돼? 이렇게 그냥 자면 돼? 그럼 여러분들 보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잘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알겠어요? 좋아. 껴놓고 자요. 재워줘. 그러면 댓글로 재워주나? 엄청 빨갛죠? 오랜만에 독일을 와서 뭔가 기분이 좋고, 프랑크푸르트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공연하고 가야죠. 파리도 진짜 한 3년 만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공연하고, 오늘 프랑크푸르트 공연도 즐겁게 재밌게 마무리 해야지. 저희 한국에 뭐 유럽투어 끝나면 가죠. 남친 느낌으로 해놓은 뭐야. 에이고. 재워줘, 그럼. 몸은 힘든데, 그래도 공연장 올라가면, 무대 올라가면, 팬들 때문에 힘이 나요. 알잖아. 너희들은 나의 힘. 진짜 접니다. 나는 전방 갑니다.
앱을 어디다 고정하면 좋은데 이게 핸드폰에서 고정을 이렇게 할까? 이거 어떡해. 안 돼. 안 돼. 고정이 안 돼. 그래서 그래 이거 계속 얼굴이 안 보여요. 나도 전방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예 대놓고 찍지 않는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가지고요. 알지? 댓글이나 좀 읽을게요. 와이니 세뇨리타 이저스타 위에스 베이비. 저는 모든 분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월와이드 하네. 아이고 아 진짜 끊기나요? 끊기나? 왜 끊기지? 전 지금 수월하게 하고 있는데 오빠 같은 남친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런 거는 저를 쑥스럽게 합니다. 턱살 커요. 커요가 뭐야? 아 귀여워. 제가 좀 이렇게 활동적이질 못해서 누워서 하면 좋아요. 파마 언제 풀 거야? 이거 저절로 풀리던데? 알아요. 나도 너무 보고 싶어요. 듣니? 누나라고 불러. 누나가 있어요. 아, 누나. 오빠 오토바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요? 여러분.
가가 저는 정말 안전하게 탑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일 느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느리게 달려요. 헬멧도 쓰고 시속 기본 30km입니다. 그 이상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저는 요즘에는 이 자동 이요. 근데 제 거는 너무 옛날 오토바이라서 기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스쿠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그 기어를 지금 익숙하지가 않고 시동도 많이 이렇게 꺼먹어요. 그러니까 정차를 하고 다시 출발하려면은 기어를 이렇게 다시 1단에 놓고 클러치를 풀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르막길이나 그럴 때 시동을 이렇게 딱 꺼먹어요. 그럼 뒤에 이제 뭔가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죠. 그 우리 운전하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뭔가 압박감을 이 목 뒤에서 느껴요. 제가 앞에서 시동을 꺼먹으면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뒤를 한번 들어 이렇게 한번 고개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다시 시동을 처음부터 걸어서 이렇게 다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정말 작업실에 출퇴근할 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데는 거의 최고 속도가 30-40km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청난 안전운전이에요. 걱정하지 마. 시동 꺼지는 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도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안 꺼지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운전자분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안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차도가 아닌 곳에서 공터 같은 데서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시동 꺼지는 게 좀 위험하니까 저도 공터 같은 데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는 타서 괜찮아요. 아직 자동차는 운전 안 해봤어. 에이, 걷는 것보단 저 여러분 제 집에서 작업실까지 걸어가려면 거의 엄청 멀어요. 그래서 매일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낭비 같고 그래가지고 정말 출퇴근용을 타는 거지. 자전거도 좋아요. 자전거도 탔어요. 응? 뭐라고? 음주 방송이냐고? 여러분 지금 아침 9시가 살짝 넘었어요. 음주 방송이라. 아침입니다. 아침. 오빠 왜 맨날 VF 할 때 침대에 있어요? 몰라요. 나도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이렇게 계속 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보고 있구나. 혹시 메시죠? 아니 여러분들이 메시를 어떻게 다 아시겠지? 유명한 선수니까 켜고 보니까 침대예요 맨날.
이제 진짜 졸리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지금 나를 재워주고 있어. 아, 난 일어나서 방송 못해요. 누워서 해야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색해요, 지금.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영재도 찍긴 했는데, 눕방이란 게 컨텐츠를 아예 V앱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하도 보내더라고요. 솔직히 진정한 눕방은 방영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정말 눕방이란 거는 누워서 방송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잘 때 메이크업하고 자진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현실적이지. 저, 네. 저 밑에 이렇게 바지도 안 입었어요, 여러분. 속옷은 입고 뭐래? 이게 현실적인 여러분 눈빵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수염도 보이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렇게 점도 다 보이고. 여러분 잘 때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눈곱만 떼고 했어요 지금. 일어나서 눈곱만 뗐어요. 눈곱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컨텐츠가 생겨서 진짜 엄청 이쁜 방에 이렇게 누워서 오순도순. 저는 그런 컨텐츠가 생기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봤는데 영재 거 봤는데 아 영재 자연스럽더라고. 네. 그래도 이게 나 원래 이 위에도 안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피했는데 빨개 벗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런 큰일 납니다. 저 이렇게 몸에 막 무서운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아 그래 이게 눕방이지.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어색했어. 이게 편해. 나 혼자 하는 게요. 거기 가면 또 감독님들이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고 또 작가님들 있고 뭐 다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냥 이게 좋아요. 이게 진정한 눕방입니다. 버스라니. 자연스럽게 벗으래. 아 진짜 웃겨.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 정확히 이거 30분 되면은 끌게요. 저도 좀 더 자야지 공연하니까. 알았죠? 제가 리얼리티인데 아니 완전 나이에 있는 리얼리티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좀 이해해줘요. 저도 리얼리티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뭐에 대해 지금 계속 막말하고 있어요. 뭐 근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돼요. 완전 리얼리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어요. 노래 추천. 저는 요즘에 이제 마음에 좀 평안을 느끼려고 계속 재즈 듣고 있는데 빌 에반스 트리오 노래들 많이 듣고, 저 아직도 그 본투비 블루 OST랑 그리고 또 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아직도 들어요. 좋은 노래 많은데. 아 잠깐만 여러분, 30분이 넘었네. 아 계속 노래를 같이 들으면 좋은데 이거라도 할걸. 제가 감각이 없어요.